자, 72페이지, 오늘은 72페이지부터 나가겠네요. 그러나 이 마음을 정득하는 데는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몇 초 매 순간순간 사람마다 의식을 쓰고 살아요. 이거는 뭐 그냥 모든 사람이 동일한데, 근데 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것도 자기 자신의 본질, 이것이 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얻는, 정득하는 데는 사람마다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다. 더디고 빠른 차이는 그 엉뚱한 것을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오온, 그 이 나의 현상, 이 현상을 나라고 이렇게 동일시한, 그것이 잘못 동일시한 그 습관, 그 동일시의 강도에 따라서 더디고 빠른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아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이 의식이구나 하는 것을 아 이것이구나 하고 알아도 이 오온을, 현상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살아왔던 그 시간이 오래되고, 그리고 그 어떤 집착이 사람마다 있어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풀려나오는 그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육조 스님도 그 말을 다 했죠. 그래서 지금 황벽 스님도 이 마음을 증득하는 데는 사람마다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돌아보면 이 더디고 빠른 차이를 극복하는, 이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 같아요. 믿음.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사실은. 근데 이 믿음은 또 부처님 이하 역대 조사들이, 또 요즘에는 뭐 서양에서도 많은 분들이 깨달으니까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는 똑같은 결론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현상이 아니고 나는 본질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본질이 이제 현상으로 나와서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해서 그냥 오늘 이제 같은 맥락으로 말하면 지금 의식이, 지금 이 의식인 거죠.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 의식. 근데 이것을 모든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굉장히 이 시간, 그러니까 그 몸을 나라고 하는 그 습관을 이기는 그 습관의 내용은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 나오지만 그 분별심이 치부심으로 이어지거든요. 분별심은 반드시 분별해놓고는 치부, 어리석게도 시달려 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분별심이 치부심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이제 습관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마음 공부는 깨달음과 해탈, 마음 치유인데, 근데 요 마음 치유가 요 지금 분별심, 그리고 분별심이 치부심으로 이어지는 요거를 극복한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마음 공부의 급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법문을 듣는 즉시 환생각에, 네, 환자의 생각염자는 찰나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환생각이라는 말은 동시에 한찰나라는 뜻이에요. 환생각 일어나는 그 시간, 그게 찰나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듣는 즉시 한 생각에, 한 찰나에 무심이 되는 사람도 있고,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에 이르러서 무심이 되는 사람도 있으며, 십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심을 넣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이 법문을 듣는 즉시 한 찰나에 무심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람도 있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요거는 여러분께서 아예 오늘 한번 그냥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요 지금 이런 말들이 왜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화엄 사상에서는 우리 공부의 과정이 신, 해, 행, 정을 이룬다고 봐요. 그래서 신은 믿음, 믿음으로 시작해서 해, 이해를 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믿고 이해하고 수행을 해서 그리고 깨달음에 이른다. 이렇게 화엄에서 보는 우리 마음 공부의 발전 과정이에요. 신해 행정.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외우세요.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화엄경이 불교 모든 교학의 최고봉이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우리 마음 공부가 신해 행정 깨달음에 이른다. 요 네 가지 단계를 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십신이 있잖아요. 신을, 신의 단계, 믿음의 단계를 열 가지로 나누어서 일신, 이신, 삼신에가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십신까지, 열 가지 신의 과정이 믿음도 처음에는 이제 첫 믿음에서 차츰차츰 깊어져가지고 열 번째까지 깊어진다, 믿음이. 그게 십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해가 여기서 십주라고 하잖아요. 십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해해 들어가는, 공부를 해서 이해해 들어가는 과정이 열 가지 십주가 있다. 그리고 행은 이제 스무 가지가 있다고 봐요. 수행에는 스무 가지가 있어서 십, 먼저 십행이 있고 그리고 십회장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장 이건 스무 가지죠. 행은 수행에서는 스무 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은 십지 그러니까 화엄에서 볼 때 우리 마음 공부의 차츰차츰 깊어지는 그 단계가 50단계가 있죠. 50단계인데 내용은 신, 믿고, 해, 이해하고, 행, 수행하고, 정, 깨닫는 이걸 이렇게 좀 세분해서 나눠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지는 상당히 50인데 높지요. 그 십지 위에 이제 등각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이게 51번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음, 완벽한 깨달음을 묘각이라고 그래요. 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오십, 등각 51, 묘각 52.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묘각에서 완벽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화엄에서는 그렇게 이제 공부 과정을 구분을 해놨어요. 지금 이제 홍벽스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이걸 알고 보면 이 법문을 듣는 즉시 한 찰나에 무심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무심이 지금 52 묘각인 거예요. 무심이 52 지위인 묘각인데 그것을 이 법문을 듣고 한 찰나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이제 단계를 밟아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에 이르러서 무심이 되는 사람도 있으며 나아가 십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심을 얻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의 과정에서 사람마다 드리고 바른 차이는 있다.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드리거나 바르거나 사람마다 좀 이렇게 소질이 달라서 드리거나 바른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결과는 무심을 얻는 거예요. 무심을 얻는다. 거기에 무심을 얻었으면 더 닦고 정득할 것이 없다. 자, 무심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없을 묻자에 마음심자잖아요. 이때 마음은 의식이잖아요. 자, 의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의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무심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 의식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의식에 이거 하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의식에 지금 우리가 다 의식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심이냐 유심이냐. 유심은 있다는 거고 무심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의식에 같은 의식인데 한 사람한테는 뭔가가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부모가 된 사람한테는 이것이 없어. 이것이 뭘까요? 무심의 동의어가 있어요. 무심의 동의어로 가장 적합한 말이 뭐냐면 부동심이에요. 무심은 부동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이라는 말은 지구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구심이 멈추는 것. 의식을 아 이게 의식이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지구심이 멈추는 게 공부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점수한다, 도노한다. 아 이게 의식이구나. 이게 도노고 다음에 점수한다 이 말은 지구심이 멈춘다는 뜻이에요. 딱 여기 지금 아주 급소고 이게 지금 포인트고 딱 요거 하나에만 초점이 딱 가면 공부가 아주 진전이 있는 거예요. 불경이니 성경이니 또 진리니 중도니 삼위일체니 뭐 온갖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무언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의식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모든 것이 의식에 대한 설명인데 그 의식은 상대적으로 나 밖에 어떤 상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나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의식이고 그리고 모든 이제 진리니 뭐니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의식에 대한 설명 나에 대한 설명 나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이 한번 분명할 때 중심이 딱 내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이 자가, 이 의식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부속이 되어버려서 자,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죠. 뭘 아느냐면 이 황제보록의 구구절절한 말씀들, 이 말씀들이 내 이야기라는 거. 지금 끼어있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제 이런 거 읽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읽는 이유는 아 이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이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나 봐.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 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걸 읽지만 나는 완전히 정말로 이 완전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그 무엇에도 이제는 내가 구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구심이 구하는 마음이잖아요. 치달려 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이렇게 딱 잡히면 이제는 치달려 구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예불을 보면서도 이 모든 과정이 예불의 모든 과정 예불에서 말하는 뭐 오분양 뭐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지금 나를 설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모든 것이 지금 그러니까 의식을 지금 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딱 나한테로 와가지고 천상천하에 이것밖에 천상천하에 의식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의식의 표현이고 나타난 것도 의식의 표현이고 뭐 책 내용도 의식의 표현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 떨어져 버려서, 딱 떨어져서, 이게 중심이 완전히 딱 잡혀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속지 않는다. 이런 말도 돼요. 그 어떤 말이라도 그냥 그게 내 말이지. 나를 벗어나서 무언가를 어떤 진리가 따로 있는 그것은 이제는 영원히 없다. 이게. 그러니까 딱 중심이 잡힌다. 이게 지금 계압이라는 말로 또 쓰고, 그리고 이제 중도나 삼위일체나 이런 말들이 정말로 매 순간순간 의식을 표현한 말들. 의식이 지금 중도예요. 그리고 의식은 이미 펼쳐져 있어. 삼위일체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 모든 것이 완벽해. 그리고 나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완벽한 세상을 내가 이제 개입한다니까? 살아있는 나는. 근데 그 개입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완벽한 세상을 모르고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심이 된 사람은 부동심.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자기한테로 온 사람. 이해되세요? 치부심이 없는 사람. 무심. 치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할 일은 이 모든 진리가 자기를 통해서 구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모르고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한테 하나 이제 비법을 가르쳐드리면 계약을 해서 완전히 딱 하나가 되려고 하잖아요. 계약을 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방법이 뭐냐, 비법이 뭐냐면 보살행을 아직 내가 신의 행정 52단계를 다 못 거쳤더라도 지금 이 단계에서 앉아 있으면 중생이 많이 찾아온다. 밖에도 중생이고 안에도 중생이고. 그러면 내가 이 수행 단계를 더 하는 것보다도 내가 보살행을 하면 그것이 내가 딱 중심이 잡혀서 무심을 얻는, 부동심을 완성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공부를 마스터 해가지고 도노하고 이제 이 점수까지 맞춰서 도노, 돈수가 되어서 완벽한 상황에서 중생구제에 나서리라. 그건 절대 불가능해.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떤 단계라도 상관없이 중생구제에 나서면 그것이 그대로 무심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지금 대승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래서 자선이 즐거워. 자선하면 여러분 중생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지요. 예전에는 그 중생하고 싸웠어. 그 중생을 없애려고 했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가 없애려고 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웰컴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내가 그 대세지보살처럼 얼른 뛰쳐나가서 어서와 하고 안아줘. 안아가지고 그 생각이 무심자리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겁나고 왕생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싹 사라지잖아요. 안에서도 중생을 구제하고 밖에서도 이것이 좀 익어지면 지혜와 어떤 힘이 생겨요. 그래서 밖에도 구제하고, 그러니까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무심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분, 의식이 이렇게 이미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의식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무심에서 쓰면 보살행, 중생 구제고, 유심에서 쓰면 결국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에서 마음을 일으키면, 유심에서 이 의식을 쓰게 되면 무명에서 행식, 명색, 뭐예요? 육인? 촉수, 대, 취, 유, 생, 노사라고 하는 이 무명에서 고통에 이르는 12 연기의 이 윤회를 끝없이 반복하게 되고, 유심은, 무심은 정견, 바로 본다는 건 뭐예요? 전체가 한계 의식이라는 사실을 뒤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본다. 그러면 바로 사유한다.
정전은 정사유, 정사유는 정어, 바로 말한다. 바른 생각, 바로 보는 사람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말한 사람은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동한 사람은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생활한 사람은 바르게 노력하고,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노력한 사람은 바르게 깨어있고, 정념. 그리고 바르게 깨어있는 사람은 정정. 항상 바른 선정에 들어가 있다. 자, 팔정도입니다. 무심에서는 팔정도가 일어나. 방향을, 애고의 욕망을 부리도록 가느냐, 이게 유심의 연세를, 심의 연기를 하느냐, 아니면 이 욕망을 원력으로 쓰는가. 같은 욕망이에요, 욕망은. 근데 이걸 중생부재라고 하는 원력으로 돌리는가. 돌리면 바로 무심이 되어버려서 그 무심에서 힘이 나와서 암호선행을 할 수 있다. 지금 같은 에너지인데, 같은 에너지인데 이 방향이 유심의 방향으로 쓰는가, 무심의 방향으로 쓰는가, 이거 누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올라오는 생각 하나하나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부재라는 것은 그 생각을 내가 안아주는데, 보통 사람은 다 생각하고 싸워요. 생각과 갈등하고 생각과 싸우고 그 부정적인 것을 없애려고 해요. 없어지나요? 그럴수록 더 생겨. 그러니까 그거는 싸우면 안 되고 사랑해줘야 돼. 자비로 품어야 돼. 그러면 할만하지요? 자선할만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살행의 실천을, 걔네들을 품어줘 보세요. 생각을 품어줘 보세요. 그럼 생각은 싹 녹아버리거든? 맞아요? 생각 녹는 그 자리. 생각이 녹으면 녹을수록 무심자리가 더욱더 확인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메시지예요, 이게. 생각이 왜 찾아봐요? 우리로 하여금 이 부정적인 것을 받아주는 경험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것이 녹을 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리, 극락이에요, 이게. 그 극락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 생각을 딱 바꾸면, 한 생각을 바꾸면 정말 이 공부가 수행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순간순간 실감하는 공부로 전환돼요. 그 텅 빈 자리가 이목구잖아요. 저절로 그게 이목구라. 그러니까 진짜 가두, 진짜 가두, 텅 빈 마음자리 자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각해 들어가는 이 공부입니다. 감사합니다.